경북경찰청은 상주와 구미 일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대형 사행성 게임장 매 곳을 적발해 업주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. 적발된 4개 게임장은 50에서 100여 대의 게임기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. 경찰은 게임기 228대와 현금 2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11억 규모의 범죄 수익금도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.